동서, 하루에 친정이 몇 번이나 전화해? 연락 자주 못 드려요. 친정에 대고 서방님이 다른 형제들한테 밀릴까봐 걱정이라 소리했어? 아니에요.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. 동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서방님은 언제쯤 회사를 시켜줄 거냐고 하셨다는데? 정말요?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으면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지. 이게 뭔가 대체? 편가르기나 하고. 편가르기요? 이래서 비에 젖은 강아지 불쌍해서 안아주면 못 버린다는 말이 있는 거지. 네? 어머니 아니었으면 동서 이 집안에 어림도 없는 사람이었어. 어림도 없는 사람 걷어주신 분께 동서 그렇게 해도 되나? 동서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고. 동서 친정에서는 은혜고 뭐고 살기 바쁘니까 저 살 길만 찾으면 된다. 자식 그렇게 가르치시나? 형님. 가정 형편 생각하면 동서 친정에서 앞뒤 분간 못하고 조급해하는 거 아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. 워낙에 세상 그렇게 사신 분들이라고 치고 동서는 이 집안 식구가 됐으니까 수준을 좀 높일 수 없나? 형님이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? 왜 몰라. 윤 실장님이 내 밑에서 몇 년인데. 동서!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서방님, 왜 여자들 이래? 듣자 듣자 하니까 형수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. 형수가 뭐야? 형수를 형수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? 이 녀석이 어디서 또 눈을 지켜뜨고. 형수 지금 아버지가 형네만 빼놓고 밥 먹었다고 샘나서 저러는 거잖아. 혼자 품위 있는 척은 다 하면서 그게 그렇게 샘이 나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잡아? 마누라 걱정 그렇게 하는 놈이 밖에 딴 살림을 차려? 아버님 들으시겠어요. 어른 모시고 사는 집에서 이 시간에 무슨 일들이야? 현준이 현태 아버지가 오라신다. 하여간 너 들어온 이후에 집안이 편안치가 않구나. 죄송해요.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집어치워. 맑은 얼굴을 해가지고 내 앞에선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네 엄마한테 전화해선 할 말 다 하니?